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2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는 무기 수출 등을 포함해 튀르키예의 우려사항에 대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요. 29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주장하길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오히려 나토가 더 동진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점령당국은 6월 28일 점령지역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의료체계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 러시아 점령당국이 의료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인 의료 종사자들이 점령당국과의 협력을 크게 거부하고 있어 러시아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남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여권을 제공하는 사무실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합병투표 전에 유권자 수를 부풀려 강제로 합병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에서 공세 작전을 진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지속적으로 하르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 벨고로드 고속도로를 따라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슬로반스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제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지음 서쪽으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지음 서쪽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로 공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군을 공략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북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잘리메인이라는 지역에 공격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물론 슬로반스크를 아예 공격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40 고속도로 따라 공격을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견고한 방어선에 의해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포격과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여러 지역에서 T-130이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리시찬스크 남서쪽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루한스크 주지사인 세르이 하이다이는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의 석유 정제소의 남쪽 부분을 공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시찬스크가 세베로도네츠크보다도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리시찬스크가 오래 버티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러시아군은 빠르게 리시찬스크를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크라이나군은 가까운 미래에 리시찬스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철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베르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반스크를 향해 대규모 철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러시아군의 능력이 어떤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리시찬스크로 가는 다리 3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장비를 도화하려면 부교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걸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가만히 지켜볼지 의문입니다. 또한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근처 도시인 미콜라이브카와 야코블리브카 서쪽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T-130이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8일에 바흐무트 남쪽에서 제한적인 영토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슬로반스크에서 바흐무트까지 이어지는 240 고속도로를 따라 정착지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스비틀루다르스크 북서쪽에 우골레히르스카 발전소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공격은 격퇴하는데 성공했으나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북쪽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젤레니하이와 바르비노크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 사령부는 지속적으로 탈환전을 이어나가며 헤르손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포격을 하기도 했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멜리토폴 동쪽으로 장비와 인력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는 베르단스크와 같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레지스탕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미니 섬에 대한 지속적인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하이마르스를 통해 진행하는 포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미니 섬을 탈환하여 봉쇄된 오데사 항구를 풀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